온양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장수지라고 합니다. 이거 산에서 맞은 총이야. 경북 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완서라고 합니다. 15년을 기다렸어요. 오늘 딩규는 소원을 말해봐 특집인데요. 소원을 말해주면 저희가 들어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포켓몬이라는 캐릭터를 되게 좋아했어요. 맞아요! 제가 요즘에 그 펭크짱이라는 깜찍한 여자아이 캐릭터에 빠졌습니다. 저는 펭크짱을 만나고 싶습니다! 오, 귀여워요. 펭크짱입니다. 이거 뜯고 이 안에 있는 거를 살짝 유튜버처럼. 완서와 수지의 비밀 뷰티. 여러분, 여기에 우유깍이 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우유깍처럼 찍혀. 진짜 귀엽다.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엽다. 여기 되게 진짜 그것처럼 유통기한 돼 있어. 여러분, 새 화장품은. 여기 안에 있는 모양하고 이 퍼프에도 똑같은 모양이 있어요. 여기도. 여러분, 여기 캐러멜이 있어요. 빨리 이걸 봐주세요. 나의 캐러멜. 진짜 캐러멜 같다. 내 거야. 이 줄 때문에 진짜 캐러멜 같지 않아요? 맞아. 우리 캐러멜 사 먹을 때 종이 꺼내고 하나씩 먹잖아. 귀여워. 귀엽다. 이거 냄새가 옛날 캐러멜 그 노란색 박스에 담긴 그 밀크 캐러멜. 이거는 딸기향 캐러멜. 이 색깔이 두 개가 있는데 얘는 살짝 핑크 베이스 같고요. 얘는 살짝 갈색 베이스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살짝 데일리로 쓰기 좋은 것 같고 이거는 살짝 포인트 메이크업 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색깔 되게요. 괜찮지 않아요? 이게 뭐랄까 되게 데일리하게 정말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보이십니까? 제가 알던 블러셔랑은 다르게 생겼어요. 이게 멜팅? 그거라고 적혀있는데? 가루는 가루랑 달라. 바르면 되게 립밤 같은데 손을 문대면 좀 녹아요. 느낌 좋아. 그래서 멜팅인 것 같아. 그치? 응. 여러분, 이거는 딸기 색인데요. 진짜 귀엽네요. 냄새도 진짜 딸기입니다. 이 색깔 너무 예쁘다. 근데 난 이거. 이거 체리? 체리 색깔인데 냄새도 진짜 체리 냄새고. 체리 색깔 진짜 좋아. 되게 괜찮다. 뭐. 되게 자연스럽네. 되게 페코짱처럼 상큼상큼한 색깔들이 많이 들어있네요. 여기서 잠깐. 혹시 남자친구 계신 분 계신가요? 저는 없지만 남자친구 만날 때 하세요! 발그레해 보입니다. 틴트? 응. 이게 물방울 모양이네요. 물방울. 완전 되게 촉촉해. 이거 봐. 이거 발라봐. 이거 색깔 예뻐. 네가 딱 좋아하는 오렌지. 여기 발라. 내 스타일이야. 이 물방울 모양이어가지고 바르는 게 되게 이 입술 라인 맞춰서 바를 때 동그란 뭉툭해서 힘든데 얘는 되게 섬세하게 이렇게 이렇게. 맞아. 이거 보이시나요? 여기 딸기. 귀엽다. 안에 딸기가 들어있어요. 틴트랑 색깔이 좀 비슷하게 나와서 위에 얹어도 되게 괜찮을 것 같고 그 먼저 발라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빵 퍼프. 뜯어줘. 고마워요. 모닝빵. 이거 진짜 빵 느낌이야. 우미나이저. 발음 굴려서? 우미나이저. 우미나이저. 이거는 여러분 패키지는 블러셔하고 비슷한데 색깔이 하얀색이에요. 근데 하이라이터를 이렇게 깜찍한 통에 담는 것도 처음 봤네요. 근데 광이 진짜 은은해가지고 생얼 메이커. 그 하이라이터 보면 되게 막 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학교에 가고 가면 쌤이 완성 빠 이렇게 너무 부담스러운데 얘는 어떻다? 너무 자연스럽다. 막 펄떼가 굵은 게 아니라 이렇게 은은 그 기미에. 아이나 피아노 가르쳐줄까?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근데 페코짱이 잘 들어갔어. 근데 페코짱이 그 패키지마다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맞아. 예뻐. 그 내용물 좋아 샀는데 좀 너무 어른 같아 보이는 패키지들이 있어. 그거 드러날 때 지하철에서 살짝 얼굴을 딱 꺼내는 순간 조금 민망한 상황. 하지만 이건 어떻다? 너무 깜찍하다. 너무 막 유치하다고 느껴지지도 않고 적당히 선을 지켰다. 선을 지켜서 디자인했다. 맞아. 그러면 이렇게 팬이 아니어도 귀여운데? 이렇게 느낄 수 있다. 맞아. 네.